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전훈관과 주칭화가 딱 그냥 잡혔었다고 하는데, 네, 그 한평생 동안 리정광을 따라서 싸움질만 해왔었던 노련한 싸움꾼들이 말입니다. 왜냐면 그 상대방은 다름이 아니라 니엘레의 부하들이었었거든요. 하지만 그래도 이 보고를 받은 니엘레는 제대로 빡쳤다고 하는데, 뭐 수십 명이서 단 두 명한테 놀리고 나서 이 오히려 우리 쪽에서 두 명이 다쳤어? 장외나 너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었니? 왜 다시 시골로 돌아가서 돼지나 키우며 살래? 사실 저번 회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장외니 지휘를 달아해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온 건데, 아니면 싸울 줄 몰랐던 놈들이었더라면 그 호텔 안에서 어떻게 당했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? 그렇게 니엘이라는 놈이 발타닥 일어나자 이 주위에서는 다섯 명이 부하 놈들도 우르르 따라 나섰고 이 차량 두 대로 이동하였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호텔 측은 어떠했을까요? 사실 전훈관과 주칭화도 매우 궁금해났다고 하는데, 그 상대방 놈들이 대가리가 과연 어떠한 놈이기에 이 아래 것들도 이렇게도 잘 싸우는지. 이 전훈관이 묻는데, 아니 너희들 대체 뭐야? 우리네 하얼빈에서 한창 날아다닐 때는 이 너희네 칭도에는 너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뭐 새로운 신흥 조직이야 뭐야? 그러자 이 또이 다짜고짜 구두빨이 날아오는데, 그래도 아가리 지리야 좀 더 기다려봐라 이것들아. 우리 큰형님이 오면 어떻게 해주나 기대해라. 그렇게 북적북적 대고 있었는데 이 아래 위로 양복을 쫙 빼입은 니엘레가 척 나타나는데,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듯 어린 놈이야 니 대가리야. 네, 니엘레는 67년생으로서 그 92년도에 25살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. 바로 그 난다긴다 하던 하얼빈이 쪼에난과 동갑이라고 하는데, 잉슝 추사오년이라고 영웅은 소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었나요? 이 시기 쪼에난은 금방 하얼빈 난강에 이 기차역을 얻었었고, 이 하얼빈이 강바즈는 둘째치고 그 난강 구역이 강바즈도 못됐었던 시기인데, 말 그대로 니엘레는 쪼에난과 동갑이지만 이 성장은 엄청 더 빨랐다고 합니다. 그러한 니엘레가 이 담배를 뻑뻑 빨아대며 앞에 두 놈을 한참 동안 째려보더니 딱 그냥 한마디만 던지는데, 그 누구들이 형님한테 전화해서 이 돈을 가져와라고 해라. 한 대가리당 20만 위씩 40만 위엔이다. 여기 내 앞에 돈을 갖다 놓고 진심으로 사죄 하게 되면 그럼 너희들이 살 수도 있는 거고. 네, 따그란 이러한 게 아니겠습니까? 뭐 굳이굳이하게 욕지거리도 필요 없었고 딱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거죠. 하지만 이런 어린 놈이, 네, 전훈광은 리정광보다도 나이가 많았었는데 요 눈앞에 요 자신보다 열 서너 살이나 어린 놈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? 헐시고, 어이 꼬맹아 가서 엄마 젖이나 하지마. 딱, 아이고, 네, 또 한바탕 이 구두발이 날아오는 게가 아니겠냐고요. 야네 안 되겠다, 이 둘을 칼탕을 쳐서 이 푹 고아서 양어장에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줘라. 그 니엘레는 그냥 한마디만 딱 던지고 툭툭 털며 일어나서는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전후광이 당황해졌다는데, 아니 보통 원래 깡패들 절차대로라면 이런 게 아니잖냐고요. 너 그 형님이 뭐 하시노? 뭐 이러한 족보도 다 물어보고 그래야 정상이 아니냐고요. 근데 이 어린 놈이 눈도 깜빡 안 하고 칼탕을 쳐서 뭐가 어쩌고 저째? 야야 너 우리 큰형님이 누긴지 아니? 에? 그 하얼빈 제일 폭군 리정광이다 이놈아. 이 성큼성큼 걸어나가던 니엘레는요, 리정광이란 소리를 듣고는 발걸음을 잠깐 멈춰섰는데, 하지만 이놈이 그래도 다시 그냥 나가는데, 야야 우리 형님이 리정광이라고 이놈아. 야야야 그야말로 리정광이고 뭐고 그 니엘레한테는 멘즈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저기요 알았어, 내 전화할게. 내 전화하면 될 게 아니요. 이 제대로 바빠난 전훈광이 애타게 불러서야 그래겠니? 알았다. 그제야 니엘레가 돌아서는 거였다는데, 저기 저 대가리가 큰 놈을 이 전화기 쪽으로 움직여줘라. 그렇게 전화를 걸자 이 시각 베이징시 차오양 구역이 마이당나 나이트 아닌데, 리정광은 지금 이 사장실에 척 앉아서 비즈니스를 의논하고 있는데 띠디디디디디 전화가 오는데, 뭐 형님의 내 전훈광입니다. 우리 칭도에서 문제 생겼습니다. 다 우리 잘못이었었는데 이러이러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저쪽에 리정광은 어이가 없어 하며 우는데, 사람도 안 죽었는데 한 대가리에 20만 위씩이라고? 뭐 날강도야 뭐야 그것들. 지금 곁에 있니? 한 바꿔봐라.
그렇게 이 하얼빈 제1폭군과 칭다오시에서 나중에 강바지로 될 니엘리 사이 이 처음으로 되는 통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내 그 하얼빈의 리정광이다. 이 시기에 리정광은 이미 전국구였었으며 그 깡패 건달들 뿐만이 아니라 보통 평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럼 왜냐고요? 네, 전국의 지상파 방송들을 통해서 초스일당을 총살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말이죠. 이 TV 방송에서는 맨날 이 제일 중요한 리정광은 아직 살아있다고 방송을 했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리정광이 이름을 리룽으로 바꿨었고 또한 전하는 데 의하면 이 얼굴 몇 곳을 성형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그럼 그러한 리정광을 니엘레이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? 가지마! 그래서 리정광인데 뭐가 어쩌고어째? 네, 그 니엘레이는 리정광을 아예 쓰기도 안 보는 거였다는데 이 니엘레이라는 놈은 그야말로 텐부파 디부파라고 나중에 인민군대의 장군까지도 이 냅다 밟아놓는 놈이잖아. 그 리정광이고 뭐고 내 앞에서 멘트 없다. 어떻게 제대로 알아들었니? 어차피 다들 두 어깨에다 대가리 하나씩 받치고 사는 인생들인데 누가 누굴 두려워해? 왜? 달통 안 되면 한 모아서 뜨던가. 그러자 리정광이 어이없어 하는데 그래 너희 소원이 그러하다면 내 달려가서 니놈 대가리를 깨부숴 주지 뭐. 너 어딘데? 네, 이렇게 리정광과 니엘레이가 한 붓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. 이러한 어느만한 위치까지 올라간 대건달 놈들은 뭐 개고 소고 욕지거리가 필요 없는데 아니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? 볼일 있으면 이 사시미 칼을 들고 보면 되지 뭐. 이어 리정광이 수화기를 내려놓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소패왕 까오저젠이 발떠덕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네, 이 까오저젠은 흡사 그 리정광이 그림자 같은 수족 같은 존재 였다고 합니다. 맨날 그 리정광이 좌우에 딱 붙어 다니면서 미셨으니 말입니다. 리윈이랑 텐둥씨랑 다 부르고 이 밑에 애들도 한 30명 정도만 맞춰봐라. 우리 정훈광과 주칭화가 지금 칭다오시에서 게임방을 하는 놈한테 잡혔단다. 네, 니엘레는 리정광의 이름을 들어봤었지만 리정광이 니엘레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? 그냥 게임방이나 하는 놈들이라고 하니 별로 크게 안 본 거라고 하는데 그러자 알겠습니다. 여기서 리윈은 저번에 나왔었고 이 켄둥쉬라는 놈은 처음이죠. 이놈도 전에 하얼빈에서부터 리정광을 따르던 놈이었었는데 주로 다른 조직들을 칠 때 이 나서는 행동대장이었다고 합니다. 켄둥쉬가 키가 한 190은 되는 놈이었었는데 앞에 서기만 하면 이 흡사 한 개 큰 산이 떡하니 버티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켄둥쉬와 함께 있었던 다른 한 놈도 이 발자덕 일어나는데 뭐시라고요? 장훈광과 주칭화가 칭도의 것들한테 잡혔다고요? 그 내 도끼 어디 있니? 내 이것들을 그냥 네, 이는 리윈이었었는데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놈은 이 시선이 바르지 못한 놈인데 항상 앞에 사람과 얘기를 한다지만 이 시선은 항상 다른 데로 힝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때까지 리정광은 그 베이징시 차오양 구역이 조선족들이 힘을 얻기 전인데 전체 베이징시에서 제일 살벌한 게 바로 동북에서 건너온 놈들인데 이 그중에서도 조선족 연길 거리가 제일 무시무시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리정광은 아직 그쪽으로까지 진출을 못했었고 하여 그냥 자신이 나이트 칸 창지를 보던 놈들과 이 주위의 놈들 30여 명을 조직하여서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아직은 리정광이 베이징에서의 제일 핵심 세력을 못 얻었을 때인데 하지만 여러분 이 밑에 놈들이 전투력은 그 대가리를 서는 놈을 봐라고 하지 않습니까? 리정광이 어떻게 이러한 잡병들을 이끌고 싸우는지 한번 보시겠는데 여 준비는 다 끝났었고 붕 하고 출발을 했었는데 말입니다. 그들은 거의 뭐 액실에서 발을 떼지도 않고 붕 하고 냅다 달려왔다고 하는데 여 밤을 새며 달려서 칭다오시에 도착을 하자 오전 10시 정도가 되었는데 싸움도 이 배가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들은 먼저 그 황관자르 호텔 맞은편의 식당으로 들어가서는 이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띠띠띠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. 어이, 우리 칭다오시로 왔는데 이 한 시간 뒤에 호텔 위로 올라갈 거거든? 그러니 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그런다. 아니 또 뭐 준비할 시간을 안 줘서 졌다 뭐다 하며 징징거리지 말고 말이다. 그렇게 이 리정광 일당 30여 명이서 맞은편의 식당에서 죽에다가 만두를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. 붕붕! 그 니엘레 호텔 앞에는 각종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들어오는데 이어 딱 봐도 이건 거의 80여 명이나 되는 건달 놈들이 이 한 손을 가슴 쪽에다 척 넣고서
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딱 봐도 다들 안에다 연장대를 숨기곤 어 왔니? 오랜만이다 하면서 이 인사를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하참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놈들을 너무 얕잡아봤다야. 뭔 자그마한 게임빵을 하는 놈들이 세력이 저렇게도 크다니.